운동복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입어보시고 위치를 정해놓으셔야 돼요. 여기에 다림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원래 위치를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앞면을 하는 동안 이 뒷면은 다 뜨실 때도 확 뜨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살 짜잔 보이시죠? 앞에 날개를 또 깨어 볼게요. 뒷면 날개까지 완성됐어요. 자, 이제 운동하러 갈 거예요. 고고! 짜잔!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운동복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핫픽스를 붙여볼 거예요. 이렇게 하나에 날개가 두개 있는데 이건 3,000원이거든요. 이렇게 두 개를 주문했어요. 이제부터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저는 오늘 이 운동복에 핫픽스를 붙일 거예요. 먼저 입어보시고 위치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. 저는 이 위치에 할 거라서 이 위치에. 저는 이렇게 붙일 거예요. 이 핫픽스의 원리는 이렇게 뜨면 이 면에 이렇게 비즈가 박혀 있어요. 이 비즈는 본드로 묻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다리미질을 하면 이 본드가 녹으면서 붙는 원리라고 하거든요. 조심스럽게 이렇게 확 뛰면 비즈가 떨어지거든요. 조심스럽게 대칭을 맞춰서 가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. 바로 여기에 다림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천을 덧대서 여기다 다림질을 할 거예요. 원래가 하는 다리미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꼭 자, 이제 반대편도 해볼게요.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뒤집어서 한번 더 다리미질을 해줘야 돼요. 이렇게 뒤집으면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보이시죠? 이쪽 면, 이쪽 면. 똑같이 다리미질을 해줄게요. 이렇게 다 됐으면 바로 뜨시는 게 아니고요. 바로 뜨면 이 붙어 있는 비즈들이 다 떨어져요. 한김 식히고 떼주셔야 돼요. 이거 식히는 동안 나머지 이 작은 날개도 붙여볼게요. 저는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.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
살살살 떼서 이쪽에 붙일 거야. 앞면을 하는 동안 이 뒷면은 다 식었어요. 이제 떼볼게요. 떼실 때도 확 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살살 떼어주세요. 짜잔, 보이시죠? 이쪽도 띄울게요. 짜잔, 이렇게 다 붙어져 있고요. 이제 앞에 날개를 또 떼어볼게요. 짜잔! 이렇게 앞면 날개, 뒷면 날개까지 완성됐어요. 포인트 제대로 줬죠? 자, 이제 운동하러 갈 거예요. 고고!